네, 안녕하세요. 아나토미 앤 트레이닝 황상욱입니다. 오늘은 제 밴드 페이지를 구독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질문을 달아주셨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동영상입니다. 제 페이지를 구독해 주신 선생님들이 좀 많아져서 뭐 벌써 5,80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좋은 질의 정보를 업로드해서 선생님들이 운동하실 때나 평상시 생활하셨을 때좀더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일 많이 겹치는 질문을 하나 뽑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런 질문이 조금 많이 나와서 그렇게 많이 겹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댓글 달아주신 것들에 대한 질문을 간략하게만 답변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족저 근막염에 대한 치료법과 예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족저 근막염의 원인은요, 갑작스러운 압력이 발바닥에 가해졌거나 큰 충격이 가해졌을 때 보통 많이 나타납니다. 혹은 반복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했을 때그 조직, 근막이라는 조직에 스트레스가 이제 누적이 되면서 그것이 염증으로 이제 발현이 된 것이거든요. 물론 진단은 당연히 전문의에게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예방법은 걷기, 달리기, 뭐 조깅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하게 해주셔서 발바닥 근막 조직들이 일정한 스트레스에 계속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요, 조깅을 평소에 안 하신 분이 너 오늘부터 이제 운동할 거라고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갑자기 막 하루에 막 5km, 10km씩 뛰는 경우죠. 그렇게 되면은 발바닥 근막 조직들이 스트레스에 적응되지 않은 상태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요, 당연히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법은 평소에 운동을 자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이란 발바닥을 쓰는 운동이겠죠. 뭐 스쿼트도 좋고, 뭐 걷기도 좋고, 달리기도 좋습니다. 하지만 사이클은 조금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이제 발바닥이 땅을 밟고 차는 어떤 그런 모션을 자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자리 점프나 이제 줄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제 본 경우로는 족저근막염이 양쪽에 생기는 것보다 한쪽에 더 많이 생기거든요. 체중이 이제 그쪽에 많이 쏠려서 한쪽에만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아, 내 체중이 무의식적으로 어느 쪽에만 분포되어 있구나라는 걸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예방법이라고 또 하면은 평소에 자세를 좀 올바르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내 체중이 좀 어디에 쏠리고 있구나라는 걸 한번 인지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발바닥에만 충격이 가지 않도록 허벅지와 종아리 운동도 같이 해주시는 게 좋겠죠. 뭐 종아리 운동이라고 하면은 흔히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카프레이즈, 즉 뒤꿈치 올리는 운동도 있을 거고요. 허벅지 운동이라고 하면은 뭐 스쿼트나 런지 같은 운동도 있을 겁니다. 그 운동들을 꾸준히 해주셔서 충격이 단순히 발바닥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충격이 종아리와 허벅지까지 같이 타고 올라가서 분산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치료법은 이거는 전문의에게 물어보시는 게 제일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족저근막염을 진단을 받으셨다면요, 7일 이상 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염증이 나타난다는 것은 조직이 다친 후 이제 치유 과정, 즉 힐링 프로세스라고 하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열감, 붓기, 뭐 통증, 뭐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먼저 조직이 먼저 치유가 돼줘야 돼요. 그런 힐링 프로세스에서 염증 반응이 이제 줄어드는 시점을 다친 뒤에 일주일에서 10일 뒤로 봅니다. 그래서 7일 이상을 좀 쉬셔야 돼요. 물론 발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을 안 쓰고 다닐 수는 없죠. 대신에 목발을 쓰시거나 아니면은 그 신발에 쿠션 있죠. 신발 쿠션을 좀더 두껍게 해서 발에 충격을 최대한 안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7일이나 10일 이상 소염제나 뭐 이런 것들 기타 복용을 하시면서 7일 이상이 지났고 통증의 강도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면요, 스트레칭이랑 더불어서 운동을 같이 해주셔야겠죠.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발끝을 쭉 당기는 그런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좋고요. 동시에 발을 마사지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마사지라고 무작정 세게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마사지를 그렇게 세게 했다가 다시 염증 반응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내가 마사지 하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까지 가볍게만 해주시면서 동시에 운동도 같이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재활을 운동을 하셨을 때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이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늘려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동시에 단관절 운동에서 시작해서 다관절 운동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운동 시퀀스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바닥에다가 수건을 놓고 발가락으로 그 수건을 짜는 운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카프레이즈, 즉 뒤꿈치를 올리는 운동을 하신 다음에
아, 좀 괜찮다라고 싶으면 스쿼트나 런지를 하시고요. 아,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했을 때 이제 러닝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늘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움직임에 참여하는 관절의 개수를 늘리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테니스 엘보인데요. 손가락이나 손목을 움직였을 때 팔꿈치 바깥쪽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증후군을 테니스 엘보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됩니다. 테니스 엘보는 원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평소에 내가 어떤 것을 자주 하는지를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정말 테니스를 많이 치시거나 즐겨 하시는 분들이 아프시다면요, 살펴보셔야 될 부분은요, 악력과 몸통의 회전이 있습니다. 몸통의 회전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억지로 테니스 리시브나 서브를 하게 되면요, 팔꿈치에 많은 스트레스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역학적인 부분이겠죠. 그리고 손바닥 안에 있는 이 내재근들의 악력이 부족하게 되면요, 팔꿈치서부터 손목까지 이어져 있는 외재근들의 근력을 갖다 쓰게 됩니다. 외재근들의 근력을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염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나는 근데 테니스도 안 치고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요, 평소에 손가락을 자주 쓰진 않는지 혹은 손가락을 자주 움직이진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손가락이나 손목을 굽히는 근육들과 피는 근육들의 어떤 근력 차이도 테니스 엘보라는 현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목의 정렬도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어깨와 팔 근육을 담당하는 신경들은 경추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의 정렬이 좋지 않은 분이라면요, 어깨와 팔 근육에 가는 신경들의 어떤 신경 전달이 잘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근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원인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단순히 유튜브나 어떤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치료법 혹은 재활법을 찾아보시는 것보단 전문의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시고 재활센터에 가셔서 운동 처방을 직접적으로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은 허리 운동에 관한 건데요. 만약에 허리가 지금 아프시거나 디스크 이력이 있으시다면요, 먼저 전문의의 상담을 받으시는 게 우선입니다. 허리가 아픈 원인은요,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운동만 하면 허리가 완전히 좋아져요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개개인이 원인에 맞는 운동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어떤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해요. 하지만 허리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이 어떤 것이 있고 그 움직임에 맞는 운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는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리는 굽힐 수도 있고 필 수도 있는 관절이고요. 동시에 이렇게 회전이 일어나는 관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굽힐 수도 있는 관절이기도 하고요. 허리의 굽힘과 펴을 강화시키고 싶다면요, 굿모닝 운동을 하시거나 슈퍼맨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굿모닝 운동은 허리 디스크 나가기 딱 좋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 올바른 정렬을 만들고 하시면 허리를 강화시키는데 그것보다 좋은 운동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전 움직임도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허리는 회전 움직임에 상당히 취약한 관절입니다. 회전은 허리보다 흉추 쪽, 즉 가슴 쪽에서 많이 일어나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추, 즉 허리뼈의 관절 구조 때문에 그런데요, 요추 뼈끼리 맞닿아 있는 이 관절 아구들이 회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리는 회전 움직임이 일어나긴 하지만 회전 움직임을 강화시키는 운동은 그렇게 추천해 드리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옆으로 굽힐 수 있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이 움직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요, 파마스 워크라는 운동도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덤벨을 한 손에 들고 사이드 밴딩, 즉 측면 굴곡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요, 복압을 유지하면서 보행시 필요한 사이드 밸런스, 즉 측면 균형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다른 운동도 많지만요, 저는 이렇게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충분한 답변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움직이기도 어렵고 운동하시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집에서라도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강한 운동을 갑자기 하게 되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지니까요. 항상 본인에 맞는 적당한 강도로 적당한 시간 내에 하시는 것이 가장 면역력을 키우는 데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